유튜브 프로듀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스카로시입니다. 이 인트로도 참 오랜만이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두 개의 시리즈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로 만들까 했지만 하나는 정보가 너무 적어서 같이 묶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사이드M, 2021년 7월 17일 아이돌마스터 사이드M이 드디어 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7주년을 맞이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게임 이벤트와 캠페인, 콜라보가 진행. 이벤트 콜라보나 굿즈 정보는 블로그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 게임만 간단히 알아보죠. 외 게임 사이드M 정보, 방송 중 진행한 리트윗 캠페인, 리트윗에 따라 아이템을 주는데 총 리트윗수가 13,339를 넘어서 31만 5천번이나 드림박스, 추억루트 한 장에 7주년 기념 스카우트권을 지급, 그리고 다음 리메모션 멤버는 마이타이 루이로 결정, 사진의 전체적인 공개는 8월 중이니 기대해주세요. 또한 7주년을 기념한 다양한 캠페인과 이벤트가 왜 게임에서 진행 중이니 자세한 정보는 게임에서 확인. 다음 싸이스타의 정보입니다. 아직 발매일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초기 실장곡 정보와 신곡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초기 실장곡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유닛들의 첫 악곡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달 곡을 추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로잉 스타즈의 등장을 기념하여 전용 악곡 그로잉 스마일즈라는 곡이 공개, 인게임 버전의 음원과 게임 플레이 영상도 공개되었습니다. 영상은 아이마스 공식 유튜브에서 확인. 또한 그로잉 스마일즈의 구형과 함께 그로잉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앨범 시리즈 그로잉 시그널 시리즈가 공개. 1탄으로는 그로잉 스마일즈가 수록된 앨범이 9월 29일에 발매가 될 예정이며 그로잉 스마일즈는 18일 자정부터 디지털판으로 판매가 됩니다. 거기다 신유니 플루스 퍼스트의 노래 We Are The One이 2021년 8월 10일 자정부터 디지털 판매가 되니까 기대해주세요. 다음 스타일리 시즌 정보입니다. 2021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플레이 익스포 방송, 그중 17일 반남 유리콘 편에서 스타일리 시즌에 대한 한국 정보가 예상대로 공개되었습니다. 한국 플레이스테이션 패키지 초회 한정 특정이 공개, 패키지 내용은 그대로지만 한국 한정으로 DLC 의상 네온라이트가 공개되었습니다. 스팀 버전이 아닌 플스 특전이니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17일에 공개된 게임 정보 정리 마칩니다. 처음에는 싸이마스만 정리해서 올릴까 했지만 스타일 정보도 일단 올려야 하니 같이 묶어서 소식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